오, 핸벌인가요? 자, 손에 맞았던 것 같은데. 오, 핸벌인가요? 자, 손에 맞았던 것 같은데. 어? 아니,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? 핸벌! 핸벌 방향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핸드볼, 핸드볼, 핸드볼! 핸드볼! 아니야, 핸드볼! 붙어 있었어! 핸드볼! 붙어 있었어! 핸드볼이에요, 핸드볼이에요! 핸드볼입니다! 핸드볼 원칙! 직접적으로 손에 맞으면서 이 VAR을 확인할 필요 없이 핸드볼을 선언했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와, 안에서 핸들이야. 대박이다. 페널티킥, 페널티킥. 야, 어떡해. 여기서 이 타이밍에.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 에리아 안쪽의 핸드볼 PK입니다. 보경! 보경이가 해. 보경이가 해, 보경이가. 자, 페널티킥은 김보경이 준비합니다. 골대녀 안에서 가장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손에 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김보경 선수입니다. 네. 괜찮아. 괜찮아. 1주 막았는데 괜찮아. 잘 했어. 잘 했어. 괜찮아. 언니 진짜 미안해. 아. 자, 1주 오토 막아낼 수 있을지. 슈팅! 아, 나 못 봐. 아, 왜 봐. 갑자기 핸드볼이 나와. 아, 리드할 수 있는 기회, 탑골. 재미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자, 탑거리 넣으면 스밍파 따라가고, 넣으면 따라가고, 여기서 또다시 더 벗어나는 그런 세 번째 득점을 탑거리 만들어냈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씨. 진짜 미안해. 아, 나 방향을. 아. 괜찮아, 이제. 이거는 뭐.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와, 뭐 저기에서 운이 좋은 거야. 괜찮아. 야, 이번에부터 시작부터 계속 압박해. 이쪽으로 와.